네, 안녕하세요. 꼬꼬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병아리 입초한 지가 정확하게 지금 24일경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며칠 후면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은 지금 폭염주의보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지금 바깥 기온 자체가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실내에 계속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습도가 한 8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병아리 사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도와 습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절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온도보다는 이 습도 관리가 사육 성적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습기 관리를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사 자체가 조금 열악한 농가에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혹서기에 병아리를 입초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입추 말이셔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상시보다 한 20% 정도 병아리 마리수를 줄여서 지금 입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내가 후덥지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동물도 똑같습니다. 온도가 높은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습도가 높음으로 해서 병아리들이 발육 상태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상시보다는 중량 정체가 한 20%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충 보아도 지금 평상시 같으면 24일 기준으로 해서 한 500g을 육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육안으로만 보아도 평균 체중이 한 450이 나올까 말까 한 요렇게, 평상시보다 한 2틀 3일 정도 요렇게 지금 발육이 부진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 병아리가 큰 놈과 작은 놈의 우열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자, 병아리 사육에 있어서 우리가 사육 성적을 올린 데 관건은, 이렇게 모든 병아리들이 균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육 노하우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입추할 때 바닥에 깔아놓았던 왕개들은 완전히 이제 배설물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렇게 왕개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바닥에 보면 여러가지 이물질과 그리고 개분들이 덩어리화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21일 즉 말해서 3주령이 넘으면 어느 농가나 할 것 없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단지 지금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한 열흘 정도면 출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자란 병아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비품을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수간 밑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하루 음수량이 한 80g에서 1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닭들은 구강 구조가 입술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섭취하다 보면 바닥에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때제때 왕개를 보충해서 깔아주시고 해야만 비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개사의 입구 부분 앞부분에 아무래도 수압이 높기 때문에 앞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뒷부분에는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초라시 비품을 줄임으로 해서 농가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날씨가 지금 이 남부지방에는 올여름에는 희한하게 폭염주의보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폐사는 작년보다는 거의 현저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장마 기간이 작년보다 월등하게 길기 때문에 지금 습도로 인한 닭의 발육 상태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조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바깥에 어떤 그런 자연적인 기온에 우리가 적응을 해서 제때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물탱크에 물을 반쯤 채우고 항상 물을 조금씩 물을 열어둠으로 해서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평상시보다는 한두 배 정도 이렇게 여유있게 투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탱크에 어떤 소금물을 조금 풀어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염분을 섭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이래 이제 초라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남은 이 초라 시기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별다른 사고가 없게끔 해서 농가에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각 농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